당장 뭐 있니 전세 아닌 월세 때 되면 방 빼는 게 인생이야 삶이 힘들면 소리 질러봐 다시 한번 가보자 인생 뭐 있니 빠라람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미스테리 가요 쇼. 수없이 많은 가요의 바다에서 보석 같은 작품들만 낚아올려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미스테리 가요 쇼. 자, 오늘 첫 시간 대한민국의 베이시스트죠. 미스터리 이태훈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아, 이태훈 씨 베이스 직접 들고 오셔가지고 멋진 연주 인사 대신 해주셨습니다. 자, 청취자께 인사를 좀 먼저 좀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영원의 베이스 이태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태윤이 아니고 이태윤입니다. 네. 너무 긴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연주에 몰입하다 보니까. 예, 항상 뭐 무대에 서 계실 때는 뭐 송골매, 위대한 탄생, 다섯 손가락 보면 뭐 배철수, 구창모, 조용필 씨 그 뒤에 항상 서가지고 베이스 연주하시잖아요. 그때는 네. 하나도 안 떨릴 텐데 오늘은 좀 첫 라디오 방송이라서 좀 떨리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긴장이 되죠. 우리 또 허리케인의 우리 또 이 최일구 선배님을.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요 이태훈 씨 이제 온다 그래가지고 네네. 유튜브로 검색을 하다가 네네네. 아주 희귀한 그 영상 프로그램을 봤는데 뭐냐면 1990년 12월 1일 날 KBS에서 방송한 쇼 토요 특급이라는 네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이게 뭐였냐면 12월 1일 날 그룹 사운드 대한민국 30년사를 소개하는 프로였더라고요. 여기에 송골매가 나옵니다. 네네. 송골매가 나오는데 구창모 씨하고 배철수 씨가 이제 기타 들고 앞에 있고 뒷줄에서 바로 이태윤 씨가 베이스 연주를 하는데 이 장면을 저희 한번 좀 들려주세요. 아주 유명한 부분 아닙니까? 와, 쿵짝쿵짝쿵짝 하는 거. 아니, 이거 베이스 연주한 이태훈 씨가 연주한 거 아니에요? 네, 세상에 어떻게 이걸 이렇게. 아, 제가 PD보다도 네. 더 열심히 자료를 수집을 했다니까요. 예, 예. 대단하십니다. 요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요 연주 부분을? 이제 전문용어로 슬랩이라고 해요. 슬랩. 네, SLA. 뭔 때리다 뜻이에요? 뜯다. 아, 슬랩. 예. 이렇게 때린다. 예, 때리다. 한번 다시 한번 연주를 해줘. 이런 식으로. 네.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뭐 손이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몰래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자, 다시 그 1990년도를 소환해서 연주해드리면 네. 아, 이겁니다. 그랬군요. 예. 보니까 그때가 33년 전이니까 이태훈 씨도 아마 20대 중반쯤이었을 것 같고 네네네. 되게 호리호리하고 날씬했더라고요. 아, 그때는 꽃미남이었어요. 네. 지금 뭐 지금은 마일리지 살이 붙어가지고 네. 동글동글해지셨는데 동네 쌀집 아저씨지만 그때는 자, 이태훈 씨 하면은 뭐 송골매 위대한 탄생 다섯 손가락 이번에 또 저 불꽃 밴드 MBN에서 하면서 네네네. 많이 또 시청자들하고 익숙해졌는데 네네. 거기에 서 계신 분입니다. 자, 미스테리 가요쇼. 자, 이제 오늘 첫 시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미스테리하게 꾸며 나가실 건지 한번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요즘에 사실 그 뭐 프로그램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 불꽃 밴드라는 네, 불꽃 밴드 네,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 4, 5, 60, 70대 분들까지 네.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저도 아주 자주 봤습니다. 예, 예. 네. 제가 또 거기가 이제 다섯 손가락 친구들 그 친구들이 한 20살 때부터 친구니까 굉장히 오래된 한 40년 가까이 된 친구들하고 네. 뜻을 모아서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조건을 걸었어. 태윤아, 엠브레일로 해줄게 페이는. 그래서 엠브레일을 조건으로 엠브레일에 제가 넘어갔죠. 아니 엠브레일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네. 이두원, 이명순 씨는 네.
보컬을 담당하기 때문에. 아, 보컬은 좀 더 많이 가져갑니다. 예. 그러면 예. 베이스 치는 태윤이는 조금 덜 받을 수도 있지만 N분의 1로 모시겠다 그래서. 야, 보컬하고 똑같이 하겠다. 네네. 아. 그래서 이제 불꽃 밴드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 예. 이걸 하다 보니까 자꾸 드는 생각이, 야, 이 대한민국에는 뭐 지금 요즘에 이제 K-팝이 어마어마한 이제 마치 팬데믹처럼 몰아붙이고 있는데 K-팝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는 밴드도 있다. 그렇죠.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밴드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예.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그룹 사운드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겠다.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좋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K-팝일지 몰라도 저희 같은 이제 70, 80세대들, 70년대, 80년대를 학창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한테는 그룹 사운드가 그때 제일 가장 히트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룹 사운드를 한 번쯤 결성을 안 해본 사람은 그 세대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네. 오늘 그러면 이제 첫 시간인데 네네. 몇 곡을 좀 소개를 해 주실 거예요? 한 5곡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럼 다 들어봐야죠. 빨리 예. 신속하게 들어봐야죠. 알겠습니다. 이 5곡이 다 들으려면 이제 바쁠 것 같고 빨리 이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첫 곡은 어떤 곡을 좀 소개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첫 곡은 일단 연주로 제가 한번 연주로 예, 예. 슬랩 주법으로 쏟아지는 그거구나. 맞습니다. 예. 아니 베이스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툭툭 치니까 거기서 소리가 나는군요. 네. 제가 쳐도 그렇게 소리가 납니까? 절대 안 나죠.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해변으로 가요. 키보이스 노래를 첫 곡으로 가셨네요. 네네. 이 곡을 첫 곡으로 뽑은 이유는요? 이 곡은 일단 그 1960년대 결성이 됐는데 비틀즈하고 같은 동시대에 활동한 대한민국의 그룹 사운드군요. 예. 이 밴드가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이 의미가 있는 거는 이 밴드는 그 미국에는 비치 보이스가 있고 예. 코리아에는 키보이스. 키보이스가 있다. 오. 그래서 이 곡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랬군요. 1960년대 키보이스 멤버들은 어떤 분들, 그 보컬, 노래하시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 이 노래 목소리 주인공은 누굽니까? 우리가 그 목소리 주인공이 윤한기 선배님인 줄 알았어요. 예. 예, 윤한기 선배님인 줄 알았는데 예. 사실은 차중락 선배님이시대요. 아, 차중락 씨의 목소리군요. 예. 잔바람이 싸늘하게 그러니까요. 그 노래 부르신 분. 차중락 씨, 윤한기 씨가 같이 키보이스 멤버셨구나. 네네. 차중락 씨가 이제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네네네. 예, 있었고 예. 그리고 그 차중락 씨의 조카가 노브레인의 기타 치는 차승우 씨입니다. 오, 노브레인. 네. 네. 네, 차중광 조카가. 차중락 씨의 동생 차중광 네. 선배님의 아들이 이제 노브레인이라는 밴드에서 넌 내게 반했어 이 노래 네, 기타 연주하는 차승우 씨라고. 아, 그렇군요. 네. 다 이렇게 저 이어지는군요, 계보가. 네. 그 베이스 기타는 이제 또 이분도 또 유명한 보컬인데 차도균 씨가 이 당시에 이제 베이스를 연주하셨고 차도균 씨. 네. 그다음에 그 유명한 윤한기 선배님이 이제 드럼을 연주하셨어요. 아, 키보이스에서 윤한기 씨는 드러머였습니까? 네, 원래 드러머예요. 그래서 노래를 하실 때 보면 굉장히 리듬감이 좋으시잖아요. 예. 노래하는 곳에 할 때도 항상 이 핸드 스냅이라, 핑거 스냅이라고 하죠. 예. 이걸 하시면서 항상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 기타는 그 유명한 한국 이 락 기타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김홍탁. 김홍탁 씨 네. 이름을 많이 제가 들어봤어요. 네, 재즈 아카데미라는 학원을 또 학원의 원장님이시기도 하셨는데 예. 굉장히 아주 유명하신 기타리스트고 다음에 키보드를 연주하는 이 선생님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옥성빈 선배님이라고 계신데 그건 제가 알겠습니다.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설명을 듣고 자 그러면 대한민국 베이시스트 이태윤 씨가 가져온 첫 곡 해변으로 가요 키보이즈 들어보겠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려드렸습니다. 이 키보이스 이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그룹 사운드의 효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대한민국의 비틀즈라고 봐야죠. 아, 그 정도로? 비틀즈하고 예. 거의 동시대에 예. 활동을 하셨는데 연세들도 폴 맥카트니나 존 레논하고 비슷하십니까? 윤한기 선배님이나 차준 이런 선배님들하고 비슷하시더라고. 그래요. 1942년생 3년생 뭐 정도시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베이시스트니까 이태훈 씨가 네네네. 이게 노래를 듣다 보면 아무래도 베이시스트들은 아 여기 베이스 연주가 어떻게 되는구나 이걸 더 아마 관심 있게 들을 것 같아요. 이 곡은 사실 그 당시에 70년대 제가 이제 중학생 시절에 예. 베이스를 처음 잡았을 때 베이스의 입문곡이에요. 아~ 그래서 이 베이스를 치지 못하면 베이스의 입문이 안 되는 그런 곡인데 참 대단한 것이 1960년대 결성된 밴드가 어떠한 그 베이스 패턴, 이 리프라고 전문 용어로 하거든요. 예. 이런 리프를 통해서 대중가요가 만들어졌다. 리프라는 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다시 한번 쳐보세요. 예, 예, 예. 곡이 계속 반복이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보통 이 당시에 이제 곡들이 이제 딴 따딘 딴 따에 다다다다디 다단 뭐 이런 식으로 인트로가 예. 설정이 되고 노래가 들어갔는데 예. 이거 약간 락적으로 그런 혁명적이네요. 예. 그럼 아 그런 차이가 있구나. 예, 이거가 인트로 예. 탁 나오고 나온 다음에 짠 한 다음에 별이 쏟아. 그렇죠. 이 노래가 이제 71년에 나왔다는 건데.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77년쯤. 네네네. 그때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친구들하고 경포대를 놀러 갔었어요. 네네네. 여름방학 때. 네. 그때 가서도 이 노래를 여름 밤하늘 아래 백사장에서 예? 네네. 엄청 불렀어요. 해변으로 네. 가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비치 보이스의 Surfing USA보다 예. 절대 뒤지지 않는 곡이라고 생각해요. 해변으로 가요. 예, 바닷가 노래로서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미스터리 가요쇼 첫 곡으로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듣고 왔는데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곡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곡 소개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참 생소한 곡인데 이태윤만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진 모르겠어요. 좀 특이한 곡인데 예전에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왕성한 활동을 하셨던 이분들은 이제 이 밴드는 주로 이제 클럽 위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네. 이종식과 사랑의 샘. 이종식과 사랑의 샘? 예, 예. 저도 생소한데요. 여기 이제 이종식이라는 선배님은 오르게니스트예요. 키보디스트인데 네. 이분이 이제 여성 보컬 한 분을 딱 앞세워가지고 이종식과 사랑의 샘이라는 밴드로 활동을 했는데 보컬은 이제 여성이 맡았고 예, 예. 예. 예전에 저희 동네 사셨어요. 그래갖고 이 밴드가 아 그래가지고 두 번째 노래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예예. 예.
이 밴드가 예. 승합차를 한 9인승 승합차를 타고 예. 한꺼번에 매일매일 연주하러 다 클럽 연주하러 다니시는 거 제가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 이런 데보다도 그렇죠. 클럽 밤에 이제 클럽을 활동을 많이 하셨다. 네. 근데 그 승합차 맨 앞에다가 어떻게 뭐라고 써 있냐면은 네. 아크릴로 해 가지고 네. 이종식과 사랑의 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룹 이름을 써 갖고 다녔어요. 네. 제가 중3 때 그걸 보고선 흥분돼 가지고 우와! 내가 좋아하는 밴드인데. 오, 예. 이종식과 사랑의 샘을 알고 있었구나.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원래 본 거주지는 이제 홍제동이었는데 네. 불광동 친구네를 자주 놀러 갔어요. 근데 불광동 갔더니 이종식과 사랑의 샘 이 표지가 붙어 있는 승합차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일단 그룹도 좀 생소한데 일단 노래가 듣고 싶은데 네네. 어떤 노래를 듣는 거예요? 샘에. 이종식과 사랑의 샘에? 화분이라는 노래인데 화분, 꽃화분 예. 하는 화분? 예. 우리가 보통 밴드라고 하면 뭔가 좀 락적이어야 되고 네. 밴드는 뭐 필이 락은 필수다라는 이제 선입견을 예. 완전히 깨버린 그런 알겠습니다. 밴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종식과 사랑의 샘에 화분 듣고 오겠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이종식과 사랑의 샘의 화분. 너무 좋죠. 이거 풋풋한 사랑 이야기네. 님이 보내주신 화분 하나를 바라본대. 네네네.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 화분을 바라보네. 양지바른 창가에서 사느님이 보낸 사랑. 예. 네네. 화분을이라는 오브제를 통해 가지고 사랑 이야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어, 정말 저 처음 들어봤어요. 이 밴드가 표현할 수 있는 참 다양성을 보여주는 음악인데 예. 요즘에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뉴트롯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분들이 벌써 옛날에 뉴트롯을 했어요. 그렇군요. 밴드의 형태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기타리스트가 어떤 분인지 아, 현란합니다. 애드립이. 저도 깜짝 분이에요? 놀랐는데 김석규라는 선배님 기타리스트인데 제 생각에는 1953년생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네. 예정 저 생각이 되는데 그 김석규 선배님이 원래 저는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에서 1984년도 5년도에 활동을 하신 그런 선배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오늘 이종 씨가 사랑의 샘 기타리스트 멤버였다는 그러셨구나. 거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 네. 기타 신동이셨나 보죠. 어렸을 때부터 신동 소리를 듣고 네. 저 유명한 사랑과 평화의 기타리스트 최희철 선배님하고 어깨를 겨루는 네가 잘 치냐 내가 잘 치냐 그렇구나. 하는 뭐 아니 이태윤 씨는 김석규 기타리스트를 그러면 봤을 거 아닙니까? 저는 봤죠. 예. 가장 최근에 활동하신 반경이 모 방송사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모 방송사에 관현악단의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하셨어요. 예, 그러셨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이태현 씨도 뭐 신동이잖아요. 베이스 신동. 네? 아닙니다. 뭐가 아니기는 송골매 위대한 탄생 다섯 손가락 왜 대한민국엔 베이스이스트 하면 이태현만 나오냐 이거예요. 네? 신동이니까 다들 그렇게 초대를 했겠지. 인사를 네? 잘하고 다녀가지고. 자 그러면 미스터리 가요쇼 두 번째 곡으로 혼성 7인조 이종식과 사랑의 샘 화분을 좀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BS 캠페인 하늘이 내려준 건강선물 하늘선물 금산인삼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금산의 인삼 재배법은 1500년 동안 지켜온 우리의 과학입니다. 제41회 금산 세계인삼축제가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일간 금산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세계 속에 빛나는 건강도시 금산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상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 금산군청과 TBS가 함께합니다. 늦은 밤, 저는 서울 안심앱을 켜고 집에 가야 안심이 되는 편입니다. 위급한 상황일 땐 휴대폰을 흔들어주면 자동으로 신고돼서 경찰이 출동하고 서울 안심앱을 켜고 택시를 타면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택시 번호와 위치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혼자 집에 걸어가는 게 무섭다면 귀가 동행 서비스 안심귀가 스카우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심귀갓길엔 서울 안심앱이 딱입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서울 안심이를 검색하세요. 이 캠페인은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당신이 3시 31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이 평소보다 혼잡한 건 고장차 여파입니다. 가양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고장난 화물차가 있었는데요. 방금 전에 이동을 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파로 행주대교 부근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요. 이후로는 여의상류에서 한강대교 또 동호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로 군데군데 속도 떨어집니다. 한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에 모여있던 집회 참가자 들은 집회 후에 행진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도착지인 종로 3가 교차로에 모여 있습니다. 세종대로 사거리 방면으로 하위 2개 차로를 막고 집회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점 도로 지나시는 분들은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2시가 됐어요. 네, 미스테리 가요쇼 베이시스트 신동 이태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곡까지 들었고요. 이태훈 씨, 세 번째 곡은 어떤 겁니까? 세 번째 곡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굉장히 없을 것 같은데 또 생소한 그룹인가 보죠? 네, 아주 생소한 그룹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생소한 그룹만 모았어요. 예?
밴드 이름은 서기 1999년이라는 밴드. 1999년이라는 네. 밴드가 있었습니까? 네네네네. 여기에 이제 리드 보컬이 참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존경하는 보컬리스트 가수 조항조 씨가 키보디스트로 몸담고 활동을 하다가 건반을 하다가 네, 나중에 건반을 새로 구하고 네. 당신께서 메인 보컬 리 대신 밴드. 조항조 씨도 정말 재주꾼이시네. 네네네. 남자라는 이유로 아닙니까? 조항조 씨. 그렇죠. 근데 그룹 사운드 밴드 이름이 1999년? 네네. 왜 그래요? 글쎄요, 뭐 99년은 뭐 지구 종말의 해라고 이제 예언을 했다는데 네. 이때 이제 지구가 종말할 때까지 해체하지 말고 네. 우리가 영원히 밴드가 가자. 근데 뭐 그러니까 영원한 밴드가 있겠습니까? 20세기에 이제 지은 이름이니까. 그렇죠. 1999년, 1999년 지난 지 한참 됐잖아요. 네네네. 네. 자, 그러면 리드 보컬 조항조 씨의 그룹 사운드 서기 1999년의 노래 외출 들어보겠습니다. 엇갈리고 모두 다 깠네 정성 들여 먹기에 입지 놀았네 하늘은 멍게도록 성을 쌓고 바람은 신바람 불출해 가슴은 풍선처럼 불지 마 조그만 조바심도 억지로 남네 옷 다리고 모두 다 깠네 콧노래가 방안에 울려 퍼졌네 구름 성을 쌓고 바람은 실바람 춤을 추네 가슴은 풍선처럼 부풀기만 조그만 조바심도 억지로 남네 옷 다리고 모두 다 깠네 콧노래가 방안에 울려 퍼졌네 네, 서기 1999년 그룹 사운드의 외출이라는 노래. 정말 이 중독성이 강해요. 노랫말에 리듬도 재미가 있고 귀에 너무 재밌죠. 팍팍꽂힌데 제가 가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옷 다리고 구두 닦았네. 외출하려고. 네. 옷 다리고 구두 닦았네. 이거는 베이스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 노래는? 이 곡도 역시 또 베이스 입문곡인데. 아, 그래요? 이게 어렵습니다. 한번 좀 들려주세요. 옷 다리고 구두 닦았네 이런 스타일. 어렵다는 게 박자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어려운 거예요? 리듬을 쪼개서 연주하기가 어렵죠. 쪼갠다? 네. 지금 베이스를 아마 취미삼아 하는 분들한테는 이태윤 씨가 거의 사부처럼 그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시겠지 쪼개서 네네네. 친다는 거는 알겠어요. 아 조항조 씨 목소리인데 요즘 조항조 씨 목소리하고는 또 다르네요. 그 옛날 노래하고 풋풋하죠. 그러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아주 생소한 그룹 사운드의 생소한 노래인데 다들 정감이 가는 처음 듣는 노래입니다만 정감이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곡은 어떤 걸 소개해 주실래요? 자 네 번째 곡은 참 이 밴드는 우리나라의 그 밴드에 정말 터줏대감
정말 밴드의 전성시대를 구가했던 그런 선배님들께서 몇 분이 모이셔가지고 네. 만들었던 밴드입니다. 밴드 이름이? 밴드 이름은 검은 나비. 검은 나비? 네. 검은 나비 하면 혹시 최현 씨, 오동립 최현 씨 보컬 한 그룹 사운드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최현... 검은 나비의 무슨 노래를 소개해 주실 거예요? 검은 나비의 네. 청바지 아가씨. 아니 박상민 씨 청바지 아가씨? 박상민 씨가 이제 청바지 아가씨를 나중에 리메이크한 격이 됐죠. 아 그렇게 된 겁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 노래도 최현 씨가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에요? 네, 최현 선배님은 이 당시에 이제 팀을 이제 결성을 하시고 또 언더그라운드나 이런 데서 많이 활동을 하셔서 활성화 시켜 놓으시고 정작 1981년도에 앨범이 발표됐을 때는 최현 선배님은 이미 유명한 가수가 되셨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참여를 못하시고 그 검은 나비의 리드 보컬이었던 부활의 희아라는 이승철 씨 네, 명곡의 작곡가 네. 양홍섭이라는 친구의 형님이 계세요. 친형님이. 그분이 보컬을 했다. 네, 양남기 씨라고. 아, 보컬 누군지 소개하기 참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보컬 중에서 영어 발음이 제일 좋다고 하는 양남기라는 선배님이 계십니다. 그 형수님이 미국 대사관에 계세요. 그래서 영어 발음이 좋다고. 아, 네. 다 깨고 계시네 하여튼. 네네. 자, 그럼 뒤에 이 청바지 아가씨 이 노래를 양홍섭 씨 작곡가의 친형 네. 양남기 씨가 불렀다. 그렇죠. 영어를 잘하시고. 네네네.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미국 대사관에 있어서 영어를 네. 잘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은 나비의 청바지 아가씨 들어보겠습니다.
자, 검은 나비의 청바지 아가씨 들었어요. 베이스 음악이 맞게 깔리는데 등등당 한번 좀 쳐주실래요? 어떻게 하는 네. 건지 이게? 청바지에 어여쁜 아가씨가 날 보고 윙크하네. 어. 만약에 이겁니다. 노래에 베이스라는 악기가 안 들어가면 노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로 치면은 네. 그 골조밖에 없고 콘크리트나 그 유리 네. 그 마감이 없는 거죠. 아, 마감이 네, 없다. 건물이. 아, 예. 아주 중요한 거군요. 네네. 네. 알겠어요. 근데 박상민 씨의 청바지 아가씨는 익숙해도 검은 나비의 청바지 아가씨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네네네. 옛날에 81년도에 녹음된 거라고 하는데도 뭐 손색이 없네요 지금 들어도. 아, 손색이 전혀 없죠. 그러면 네. 이 청취자분들께서 청바지 아가씨 그러면은 대부분이 이제 박상민 씨 노래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박상민 씨의 곡은 좀 색다를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게요. 청바지에 어여쁜 아가씨가 날 보고 윙크하네. 그러네. 예, 박상민 씨의 목소리가 좀 약간 좀 허스키하고 네네.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양남기 씨 목소리와 박상민 씨 목소리에? 양남기 씨 목소리는 좀 맑으면서 네. 조금 이렇게 호소력이 있는 예. 목소리고 박상민 씨 목소리는 조금 너무 갈아요 목소리를. 허스키가 같다. 네, 좀 너무 허스키해. 예, 예. 알겠어요. 양남기 씨 목소리를 듣다 보면은 또 사랑과 평화에 이철호 씨 목소리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철호 형님은 이제 음역대가 굉장히 올라가 있죠. 예. 예. 지난번에 저기 한번 출연했을 때 제가 이철호 씨한테 한국의 프레디 머큐리다 이렇게 했더니 좋아하시더라고. 아니 제임스 브라운이라 그랬죠. 제임스 브라운. 예. 그 형님은 평상시 사람이 누구나 다 이렇게 대화할 때 목소리 튠이 있잖아요. 예. 저는 이태윤이는 이제 요게 튠이에요. 예, 예. 안녕하세요. 그러다 이제 배철수 선배라는 분이 전화하면 아 형님 안녕하세요. 예. 좀 올리고 예. 용필 형님이나 예. 아 형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이제 저는 요 톤인데 예. 그 이철호 형님은 어느 톤이면 태훈아 오랜만이다. 이렇게 톤이 엄청 올라가요. 알겠습니다. 아니 조용필 씨 얘기 나온 김에 위대한 탄생에서 같이 하시는 거니까 조용필 씨는 이태훈 씨한테 뭐라고 불러요? 호칭을? 솔직하게. 제가 그냥 재연을 해드릴게요. 예. 야 태훈아. 저녁들 먹었냐 태훈아. 알겠습니다. 자, 미스테리 가요쇼. 자, 네 번째 곡으로 이제 검은 나비의 청바지 아가씨 들었고, 자, 마지막 벌써 다섯 번째 곡 들을 때가 됐는데 다섯 번째 곡은 어떤 곡입니까? 들고양이의 마음 약해서. 80년대 그 들고양이 와일드캣츠. 네네, 네, 와일드캣츠. 자, 그러면 들고양이 그룹 잠깐만 소개 좀 해줘 보세요. 들고양이는 사실은 그 예전에 뭐 이렇게 동남아의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네. 이분들이 역시 그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외국에서 아주 유명한 활동을 하시다가 예. 1979년 귀국하셔가지고 이제 독집 앨범을 내시게 되는데 예. 그 팀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와일드캐치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권에서 이제 영어 못 쓰게 해가지고 네. 그냥 와일드캐치니까 들고양이들로 가자. 그 당시에 뭐 어니언스도 양파들 또 샌드페블스 모래화자가 그렇죠. 블랙 테트라 열대요. 저기 피버스. 네, 열기들. 열기들. 더 재밌는 건요. 김세레나 선배님 계시. 김세레나 네.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 김세나. 맞아. 그게 가장 성공한 케이스. 배철수 씨 그 런웨이도 활주로를 바꾼 거고. 네, 그렇죠. 네. 네. 바니걸스 토끼 소녀. 알았어요. 또 네. 들고양이들의 리드싱어가 이제 임종임 씨잖아요. 네네네. 얼마 전에 이제 타계하셔가지고 네.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 방송에서도 전해드렸던 네. 생각이 납니다. 자 네네. 그러면 들고양이 와일드캐치의 마음 약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길을
아, 옛날 생각납니다. 요즘 같이 이제 가을에 체육대 많이 하고 그럴 때 와일드캣츠 옛날에 저 대학교 다닐 때도 응원가로 많이 불렀지. 네. 마음 약해서.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노래 하면 뭐 짜라자짜짜짜 그렇죠.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예, 예. 저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정말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웃는 그런 재밌는 약간 개그 코너가 있었는데 예전에 예. 남성 남철남이라는 있었죠. 네,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남철 남성남 두 분 다 작곡 하셨는데 그 선생님들이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셨다면은 예. 처음에 이제 뭐 혼자 남으니 변치 말자고 내 마음 소전하네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예. 혼자 남으니 변치 말자고 댕기 불어 맹세하니 마 엄청 한 방에 올라왔구나. 무너진 사랑탑으로 메들리를 메들리성으로 야, 전 야, 정말 기발하네요. 천재셔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 그룹 사운드 역사를 정리해보는 시간 미스터리 가요쇼 첫 시간을 한번 해봤는데 자 오늘 어떠셨어요 이태훈 씨? 아유 너무 즐거웠고요. 네. 일단은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 네. 정말 새롭게 또 변신해가는 허리케인 좋습니다. 라디오 화이팅입니다. 오늘 정말 생소한 그룹의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고 노래도 들었고 다음 주도 잔뜩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7080 옛날 추억 떠올리는 분들 이태훈 씨 덕분에 많이 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대한민국 그룹 사운드의 역사를 만나보는 시간 미스터리 가요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훈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팔탄 분기점을 앞두고 차가 부쩍 늘었습니다. 서평택 분기점부터 10km 구간 정체고요. 이후로는 매성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일지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용인휴게소와 용인 구간 4차로에서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서 뒤로 양지부터 6km 구간 정체고요. 이후로는 동수원에서 광교터널까지와 부곡에서 반월터널까지 밀립니다. 더 가서는 작업하고 있는 서한산 일대와 월곡분기점 부근에서 정체고요. 반대편 강릉 쪽으로도 작업하고 있는 안산 일대와 둔대분기점에서 동금포까지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안성휴게소를 앞두고 차가 늘면서 뒤로 안성분기점부터 5km 구간 정체고요. 이후로 기흥부근 5차로에서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서 뒤로 기흥동탄부터 2km 구간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더 가서는 작업하고 있는 죽전휴게소 일대와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인데 같은 방면 서울 쪽으로 북천안 부근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교통 정보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미스터리 가요쇼 첫 시간 어떻게들 들으셨습니까? 사실 지금 저희가 코너 제목도요 혼선을 빚고 있는데 미스테리 가요쇼로 할 건지 미스터리 가요쇼로 할 건지.